이번 시간엔 섹션 명사,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핵심 기능, 좀 내용이 많죠? 기능에서 보시면 글자 모양에서 진하게 기울임, 밑줄 그림자, 양각 음각, 글자 색, 그 다음에 문단 모양에서는 들여쓰기가 있고요. 그리고 전각 기호, 한자 변환,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자, 메뉴만 보시면 좀 복잡하시죠? 자, 메뉴 대충 좀 보시고 바로가기 키와 도구 상자를 보세요. 이번에도 제가 추천하는 여러분이 좀 빨리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은 바로가기 키하고 도구 상자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글 이2010 이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바로가기 키가 되게 익숙한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로 그렇게 메뉴 실행하고 그런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도구 상자를 봐주시고 지금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이외에 앞으로 배울 거에 보시면 도구 상자에서 쉽게 찾지 못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메뉴나 바로가기 키를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기억을 해두시면 그렇게 쉽게 기억할 거예요. 모두 다 기억하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대부분이 메뉴는 서식 메뉴에 있죠. 그리고 입력 메뉴에 있는데, 자, 프로그램 보시면 서식 있고 바로 왼쪽에 입력 메뉴 있죠? 메뉴라는 거에서 실행하는 건이 조그만 삼각형 클릭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도구 상자는 그냥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출제 유형 보시면 이전에 배웠던 것보다 조금 지시사항의 내용이 많아졌죠? 우선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에 대한 지시가 있는데요. 자, 이 지시들은 문서 전체에 대한 지시일 수도 있고 일부에 대한 지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전체, 문서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에 대한 지시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글 2007은 함초롬 바탕이라는 그런 기본 글꼴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시험 문제 역시도 한글 2010의 함초롬 바탕 글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영문이나 숫자, 기호 등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자판에 있는 문자를 입력하시오. 그래서 이런 특수기호 있죠? 아니면은 퍼센트, 그 다음에 마침표, 그 다음에 따옴표 있죠? 이런 모든 글자들 여기에 그 정각 기호로 작성하라는 지시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키보드에 있는 글자로만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함초롬 바탕과 바탕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작성해도 되지만 여러분은 이 함초롬 바탕이라는 거, 한글 2010의 기본 글꼴을 사용한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문단 모양에 대한 거, 들여쓰기 10포인트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여백은 문단 기능 모양을 이용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문서에서 줄 간격 160, 정렬 방식은 양쪽 정렬, 사이 줄 띄우기는 각한 줄만 띄우시오. 이렇게 지시되어 있는데요. 정답 파일의 저장 위치는 WP라는 폴더 밑에 섹션 04.hwp라는 그 정답 파일이 있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작성해야 될 내용, 쭉써 있죠. 그 내용들은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영어도 있고 한문도 있고 그다음에 전각 기호로 표시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입력할 수 있는 글자만큼을 쭉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함초롬 바탕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고 바탕글 이 스타일이라는 거 보여지는데 요거는 스타일에서 설명을 할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문단 모양, 그 문서 작성하기 전에 먼저 지정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실제 시험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은 미리 확인을 하시고, 문서 내용을 작성해 내려간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문장에 들여쓰기는 10포인트, 여기 써 있죠? 10포인트 써 있고요. 그리고 여백은, 문단 여백은 따로 설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Alt T 키를 누르면, 여기 지금 문단에 여백 나와 있는데 이거 다 0으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들여쓰기에 대한 거 10포인트 지정인데 미리 지정을 하고 입력을 하시면 안 돼요. 들여쓰기를 왜 미리 지정하면 안 되는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줄간격 나와 있죠? 줄간격 160% 여기에 나와 있어요. 16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정렬 방식은, 자, 여기 4개가 정렬 방식인데, 기본은 양쪽 정렬, 그리고 왼쪽 정렬, 오른 가운데, 오른쪽 정렬 이렇게 되어 있고, 역시 문단 모양,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문단 모양 있는데, 저는 단축키로 왼손이 항상 놀고 있고, 오른쪽은 오른손은 마우스를 잡고 있는데, 왼손으로 단축키를 빠르게 실행을 이렇게 하고 있죠. 자, 문단 모양에서 아까 들여쓰기 했고, 그 밑에 줄간격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양쪽 정렬에 대한 거, 정렬 방식. 아까보다 더 많아졌죠. 4개였는데 6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양쪽 정렬이라는 거, 여러분이 사용을 해야 된다. 그거 기억을 하시고, 사이 줄 띄우기. 줄과 줄 사이에 띄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재 39쪽에서 지시된 문서 보시면 제일 위에 제목 부동산 시장 전망 있고, 그 밑에 우리나라 부동산 지표가 되고 있는 이 내용과 사이를 보시면 한 줄이 많이 떨어져 있죠. 거기는 빈 줄이 하나가 떨어져 있다는 걸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저는 여기 꺾어진 파란색 화살표 선이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안 보인다면 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문단 보호라는 거, 이게 체크되도록 클릭을 해서 이게 보이도록 해주세요. 실제 시험에서 제출할 때 이게 체크가 돼 있든 안돼 있든 상관이 없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문서 작성할 때 빈줄이나 그런 게 확실히 확인이 될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문단 보호 체크하시고 보시고, 조판 보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현재는 보이지 않는 상태,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문서 작성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여러분들 같이 저와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했죠. 자, 여기가 한 줄이 지금 여기서 문단의 시작, 문단의 끝이에요. 그래서 엔터키를 눌렀죠. 그러면은 여기 전망이라는 데에서 문단이 끝나고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커서 위치가. 여기에서 빈줄 하나 띄워줘야 되죠. 엔터키를 눌러서 미리 빈 줄을 이렇게 띄워놓고 다음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내용이 많으니까 좀 천천히 제 지금 강의를 잠시 멈춰놓고 내용을 모두 입력을 해주세요. 저는 모든 내용을 이렇게 다 입력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타이핑 치면서 입력하시고, 자, 입력이 끝났다면 제가 다음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교재 설명도 좀 보시면서 하시고요. 제일 먼저 제가 부동산 시장 전망 앞에 있는 특수교에 입력을 안 했죠? 자, 입력을 안 했는데 여러분들 기능을 알고 있다면은 미리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전망을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전각기호 입력을 위해서 우선 한칸 띄워놓고 앞쪽에 이렇게 커서 놨죠? 컨트롤 F10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문자표 입력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났는데 총 4개가 있죠. 자, 한글 HNC 문자표. 여기에서는 전각 기호에 있는 글자들을 거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보이죠? 자, 사용자 문자표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호 1하고 2가 전각 기호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대부분이 있을 거예요. 유니코드나 다른 것도 있는데요. 요두개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선택하든 똑같은 글자가 입력이 돼요. 자, 선택했죠? 바로 넣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입력이 된게 확인이 되죠. 만약에 이거 띄어쓰기 안돼 있다면 반드시 띄어쓰기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띄어쓰기를 여러분 혹시나 두 칸을 했다 이러면은, 자, 띄어쓰기도 하나의 글자로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칸을 띄면은 감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줄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글자 크기 같은 거, 다른 거 여기 지금 해당되는 거 조절 안 했죠? 조절 안한 이유는 여기에서 미리 조절을 하고 엔터를 치면 이빈 줄도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우선 설정부터 해주고 설명을 해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제목 줄을 앞에서부터 해도 되고 뒤에서부터 드래그 해도 상관이 없어요. 블럭 설정을 해주세요. 그럼 검은색으로 보여지죠? 자, 여기에서 저희 지시가 되어 있는 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실제 시험은 흑백으로 출제가 된다면 색깔 구분은 따로 안 보여지겠죠. 하지만 이렇게 지시가 문서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대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마우스 아까 오른쪽 버튼 누르면 글자 모양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대화 상자 나타났죠? 자, 여기에서 제일 먼저 여기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났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글자 모양을 실행을 해주면 함초롱 바탕이 나오는데 제가 마우스로 드래그 하니까 자동으로 이게 없어진 것뿐이죠. 그럼 드래그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바로 그냥 실행한 상태로 놔두도록 할게요. 글꼴에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글자를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데 자, 글자가 너무 많다면 찾기가 힘들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냥 한글 입력 상태로 글자를 입력을 해보시면 돼요. 도듬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 글꼴 나왔죠? 도듬이란 글자가 나온 폰트. 그러면은 도듬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두 개는 비슷한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글꼴이에요. 그래서 도듬체 선택을 해주시고, 글자 15포인트. 자, 위아래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고, 여기서 찾으셔도 되고, 직접 그냥 15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시되지 않은 다른 내용들 있죠? 수정하지 마세요. 자, 다음 보면은 그림자 속성 지정하세요 되어 있죠. 마우스로 올리면은 무슨 속성인지 이름이 다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자 속성. 이거를 지시된 대로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밑에서 바뀐 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지죠? 자, 여기 아직 설정 안 됐기 때문에 안 보여져요. 이것만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글자 색, 음영색 아닌 글자 색이에요. 누르면 똑같이 보여지는데, 요거 지금 저희는 글자 색만 수정. 자, 그런데 색깔이 저하고 다르게 보여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 기본으로 보통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자, 글자 색 모양이 위치 같은 게 전혀 바뀌어 버렸죠? 흰색, 검은색, 마우스 여기 올려 볼까요? 바다색, 루비색, 노른자색. 전혀 처음 듣는 색깔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교재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여기에서 오피스 색이라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검은색, 검정, 빨강, 주황, 노랑. 여러분들 많이 듣던 색깔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또잘 보시면 검정색이라는 색깔 옆에 괄호에서 RGB 0, 0,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저희 문제 지시도 보세요. 초록해서 RGB 0, 128, 0 이렇게 되어 있죠. 자, RGB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R은 레드의 약자예요. 그린, 그린은 초록색이죠. 초록색이 약자고 그 다음에 B 블루죠. 블루의 약자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각각의 색을 어느 정도 지정을 해주냐 그런 그 숫자로 된 그런 기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지금 초록이라는 거 마우스로 가져갔을 때 있나 볼까요? 자, 초록 있죠. 이렇게 있는 글자는 바로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초록이 바뀐 게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없는 색이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찾지 마시고 바로 그리고 마우스로 했을 때 이렇게 색 이름이 안 나오는 경우 있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그냥 여기서 찾으려고 고생하지 마시고 바로 다른 색을 클릭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색그 팔레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또 RGB, HSL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거 어렵게 보지 말고요. 제가 RGB 얘기했죠? 각각에 해당되는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R에 대한 해당 숫자 0이에요. 두 번째, G에 해당되는 숫자 128. 세 번째, 0. 그래서 문제 다시 보시면 0, 128, 0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숫자만 입력하고 설정을 하면 해당 색상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게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운데 정렬해야 되는데, 자, 정렬에 대한 거는 글자 모양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설정을 그냥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가운데 설명 전에
그 가운데 정렬에 대한 설명 전에 한번더 설명해 드릴 건 위에서 여기 기본적인 거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게 지금 바뀐 게이 원래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 했을 때는 여기서 바로 하셔도 돼요. 마우스로 클릭하면 글자가 선택됐죠? 도, 이렇게 하면 똑같이 나타나요. 그러면 도둠체 선택, 글자 크기 15포인트였죠? 15 바로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숫자를 만약에 입력했다, 그때는 여기서 꼭 엔터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색이, 글자가, 크기가 바뀌어져요. 그리고 기본적인 자주 많이 쓰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아닌 거를 지정할 때, 그 경우에는 아까처럼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여기서 속성을 지정해 주시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싶을 때는 여기에서 바로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글자 색 있죠? 글자 색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초록색으로 지정을 한다. 그러면 초록에서 아니면 다른 색에서 숫자를 입력해서 지정을 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블럭 설정은 없애는 거 ES키나 키보드 왼쪽 제일 위에 있죠? 그 키를 눌러주거나 다른 데를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블럭 설정 없어지고 제대로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제가 가운데 정렬을 아직 안 했는데, 그럼 블럭 설정 된 상태에서 해도 되고, 설정을 안한 상태에서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할 거, 글자 모양에 대한 거는 무조건 해당 글자를 지정한 다음에 그 설정을 해줘야지 글자 모양이 바뀐다. 하지만 정렬이나 아니면은 문단 모양에서 지정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은 해당 문단 위치. 자, 여기 첫 번째가 문단의 시작이죠. 여기 엔터가 문단의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만큼은 하나의 문단, 이 빈줄도 하나의 문단, 그 다음에 첫 번째 줄도 하나의 문단이 돼요. 그리고 문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하나의 말이 끝나는 게 문장이 되는 거겠죠. 자, 문단하고 문단의 구분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채점 프로그램으로 채점을 할때좀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아무튼 이 문단에 대한 거 제가 얘기한 대로 보시고, 첫 번째 줄에서 다시 이렇게 블럭 설정된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을 하셔도 되고, 그냥 설정 안된 상태에서 커서만 놓고 해당 문단에 놓고 블럭 그 가운데 정렬을 하셔도 똑같이 동작을 한다는 거. 자, 블록 설정하고 가운데 정렬을 해볼게요. 똑같이 지정이 되죠? 요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문단 정렬은 그이 가운데 블록 설정을 안 하고 해도 된다. 기억을 해주시고, 다시 교재의 문제를 보시면, 자, 우리나라라는 글자 앞에 그 공백이 되어 있어요. 들여쓰기 되어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 이 들여쓰기 부분은 들여쓰기를 하라고 표시가 안 돼요. 다른 거는 지시가 되지만, 들여쓰기는 여러분이 봤을 때, 아, 이곳은 들여쓰기를 해야 된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들여쓰기가 되면 자동으로 여기 위에 표시 있죠? 이 표시가 모양이 변해요. 그래서 커서를 해서 일부러 이렇게 들여쓰기처럼 띄었죠? 아무 변화 없죠? 하지만 여러분이 들여쓰기를 지정을 했다. 그러면은 위에가 이렇게 들여쓰기 되어 있다는 게 여기에서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런 표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여쓰기 지정은 커서 해당된 그 문단을 블록 설정하거나 커서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문단 모양을 실행을 해서 들여쓰기만 선택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10포인트가 지정이 돼요. 다른 값이 돼 있다면 역시 이렇게 10을 지정을 해주시고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아까 들여쓰기 미리 지정하고 내용을 입력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들여쓰기 돼 있는 문단에서 엔터키를 눌렀다고 하면, 자, 다음 줄, 첫 번째 줄이 들여쓰기가 된 상태로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다음 줄은 들여쓰기가 안 돼야 된다 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신경을 미처 쓰지 못하고 여기에서 들여쓰기 때문에 감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상당히 여러분들이 감점이 많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들여쓰기는 반드시 교재에 설명된 것처럼 마지막에 문서 다 내용 입력을 끝까지 다 입력을 타이핑했다면, 그러면은 그때 다른 거 정렬을 이랑 수정하면서 그때 들여쓰기 지정을 해라. 그거를 기억을 해두세요.
이제 다시 아까 위에서 첫 번째 줄에서 지금 글자 크기가 커졌죠. 자, 밑에 커서를 빈 줄에 커서 갖다 놓으면 다시 함초롬 바탕에 글자 10포인트 보여지죠? 마우스 위로 가서 커서 놓으면 도둠체 15포인트로 보여지죠? 여기에서 엔터키를 한번 눌러서 빈 줄만 들어볼까요? 그러면 똑같이 160% 상태지만 이 지금 빈 줄의 간격이 되게 커졌어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또 감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빈 줄은 여기는 함초롬 바탕에 10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들여쓰기에 대한 그 교재 팁 보시면 그 들여쓰기 할때 들여쓰기 단축키 컨트롤 F6키라는 거 사용하지 말라고 해놨는데요. 한글 2010 같은 경우에 그 들여쓰기 단축키를 입력을 했을 때 여기 빈줄에서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F6을 한번 눌렀어요. 이 경우에 문단명에서 보면은 1포인트만 지정되는 그 버전이 있고요. 똑같은 한글 2010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 빈줄에서 컨트롤 F6 한번 다시 한번 했을 때 자동으로 여기가 1포인트가 아닌 5포인트가 지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F6 두번 눌러서 10포인트가 지정되는 한글 2010이 있고 아닌 경우에는 단지 2포인트만 지정되는 그 한글 2010이 있다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시험 볼지는 그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들여쓰기는 Alt-T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해당 그 문단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단 모양 들어가서 들여쓰기 지정하는 이 방법을 여러분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지시 한번 교재 보시죠. 부동산 지표 여기 괄호까지 마우스로 블럭 설정도 정확히 어디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이 꼭 확인하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정확히 괄호까지 지정을 하셨죠? 이곳에는 밑줄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글자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밑줄 지정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거 보시면 여기 밑에서 쉽게 지정할 수 있도록 도구 상자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밑줄 한 번만 지정을 해주시고 블록 설정 없애주시면 이렇게 끝이 나요. 다음 내용 쭉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우선 최근이라는 거에 한자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기능 연습이니까 우선 그거는 이거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주식 시장에 대한 거 괄호까지 블록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진하게 속성도 역시 위에 있으니까 클릭해서 진하게 설정을 해 주시고 이제 한자로 바꾸는 거 갈게요. 자, 블록 설정 이렇게 바꿀 단어 선택해 주셔도 되고 바꿀 단어 뒤에다 커서를 깜빡이도록 놓아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기능이든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돼요. 자, 저는 블록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자로 변환하는 거 보여줄게요. 키보드에서 F 9키만 누르면 되는데 그거 말고 키보드 보면 한자키라는 게 아예 있죠? 그래서 그 한자키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한자가 실행이 돼요. 자, 한자로 바꾸기 대화상자가 나타났다면, 네, 최근에 대한 한자 하나 보이죠? 글자를 어떤 거로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죠? 비교할 필요가 없이 바로 이첫 번째 한자고, 그리고 입력 형식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한글 나오고 괄호 안에 한자 보여지죠? 그래서 이세 번째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한번 설정하면 더 이상 다른 이 형식으로 바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한자만 선택해서 바로 바꾸기 하시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그렇게 나온 한자로 바꿀 수 있는데 총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저희 지금 하나만 나왔으니까 바로 바꾸기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시된 거 모두 다 수정을 했나요? 수정했다면 여러분들 파일을 여러분들이 저장하는 폴더에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저는 저장을 다른 이름으로 해서 해당된 저는 여기다 저장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이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일이 기존에 그 정답 파일하고 비교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들여쓰기나 이런 지금 밑줄, 진하게 속성 이런 것들, 정각 기호에 대한 거 아니면은 글자에 대한 띄어쓰기 이런 것들 다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저는 빈 문서로 해서 저장을 했는데 이전에 배웠던 편집 용지나 다단 설정 있죠? 그거로 돼 있는 상태로 문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저하고 좀 다른 모양으로 첫 줄에 나오는 글자,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글자의 개수가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안 나오고 좀 모양이 조금씩 틀릴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지금 무시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빈 문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있죠? 20, 20, 20, 20이라는 거 아니고 그 한글 2010의 기본 설정 상태죠? 여기 20, 15, 왼쪽, 오른쪽은 30으로 되어 있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들처럼 만약에 여러분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이 상태로 실제 시험과 같은 편집 용지 상태로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글자가 여러분들 나왔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초롬 바탕인 경우에 이렇게 나왔을 테고요. 함초롬 바탕이 아닌 그냥 바탕 글꼴만 사용 이걸 기본 글꼴로 사용하셨다. 그러면 또 모양이 다르게 나왔을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글자 선택된 글자에 따라서 모양 바뀌는 거 보이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저희는 그 지금 이 방금 39쪽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의 편집 용지와 같지 않게 다른 그냥 기본 상태로 작성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이제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도 교재 44쪽 보시면 연습 문제로 총 3개가 있죠. 자, 기본적인 그 지시사항 표시가 안돼 있지만 39쪽에 있는 것처럼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에 대한 지시 요거 확인을 해 보시고, 그게 그거와 다른 글꼴로 지시되어 있는 거 있다면 그 괄호 그 여러분들 그 설명에 44쪽 설명에 나와 있겠죠? 그 뭐라고 하죠? 이 사각형 테두리가 좀 둥근 그 사각형 안에 표시가 글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조그만하게 글자에 대한 거 어떻게 바꿔라, 그 다음에 들여쓰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글자 속성, 정각기호 어떤 거로 바꿔라 이런 거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각각의 세 개의 문제 여러분들 작성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준비 파일과 정답 파일 있죠? 자, 준비 파일은 해당된 폴더에 있는 저 파일을 갖다가 여러분들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타이핑이 느린 분들은 준비 파일 처거 없이 여러분들 연습을 하시는 게 조금 타이핑 연습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준비 파일 그 사용하지 않고 직접 그냥 그 작성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편집 용지 설정 있죠? 다단 설정 빼고요. 그 편집 용지 설정만 실제 시험하고 같게 그렇게 지시한 다음에 문서를 작성하시면 이 연습 문제와 똑같이 문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편집 용지 설정 귀찮으신 분들은 준비 파일 불러서 작업하시면 되고, 정답 파일 꼭 여러분이 작성한 그 사용자 답안 파일과 비교해서 틀린 거 있나 확인을 해보시고요. 채점은 안 된다는 거, 제가 그 채점 프로그램으로 채점 안 된다는 거는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거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기능인 쪽 테두리 설정은 다음 시간에 다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